가는데 만나주진 않고 제철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하는 거요. 그래서 이제 뭐 가르쳐 줬대요. 근데 안경을 쓰라고 하더라니까. 그럼 이걸 왜 써야 되냐니까. 보안상 써야 된다 하더라니. 그래서 시킨 대로 쓰고 중요한 걸 다 가르쳐 줬대요. 고로로서는 최고의 그 권위 있는 학자라더만. 근데 옆에 이제 그런 것은 옆에 교수가 일러주고. 근데 동생을 안 만나주면서 다시 한번 오라고 해서 또 보내드려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양반을 기술 고문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포항제철 일으킬 때. 이북 수업할 때 큰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산 그 원동력이 제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미국의 허가를 맡아야 돼. 지금은 알아라 모르지만 그 당시는. 그래서 경북 고속도로를 뚫고 제철하려고 김학렬 부총리를 시켜서 그 미국을 갔답니다. 갔는데 이거 김학렬 부총리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용주사에 와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니까. 그 자리에서 잽을 드려요. 너 가만있어도 우리가 양식도 저거 백 다 줄 텐데 구급물자 줄 텐데 제철에서 뭐하며 고속도로에 뭐할 게고 국도 36%밖에 포장 못한 주제에 뭐 때문에 고속도로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더랍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 앞에서 통곡을 했답니다. 한민족으로서 이런 망신을 당하고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이거 우리 깨쳐야 돼. 가난하면 이렇게 다 우습게 보는 거요. 그래서 이씨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 끝없이 노비하고 다 그 자리에 가면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래. 도둑놈도 내가 용서한 이유가 있다니까. 앞으로도 바꿔지면 좋은 사람 안 되겠어? 한 번 잘못했다 해서 잘못한 쪽쪽 다 끊어버리면 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막. 우리 큰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철호 박사 이 양반이 얘기하다 지금 딴 데로 흘렀지만은 그런 능한 사람을 포항제철로 기술고문으로 초청을 할 때 이북서 볼 때는 큰일이요. 이 제철이 된 것을 좋아한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물론 미국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있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일어난 것을 좋아하겠냐고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미국도 싫어하고 일본도 싫어하고 이북도 중국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간첩으로 흘러보낸 거예요. 그때 사진 찍었던 거. 에? 그러니까 큰일 아니요. 고로 하나에 그때 1,500억이었답니다. 지금 1,500억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나라가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첩이라면 큰일 아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할 때, 아니, 죄 없는 사람도 물고문에 죽이고, 박종철 그 물고문에 죽었잖아요. 나 그 49제가 법문을 해줄 때, 나 생사 없는 도리를 했지. 괜히 그 불질러 놓으면 대모하고 안 될 것 같더라니까. 이렇게 같은 민족으로 잔일해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고문을 한 거요. 부르라고. 사실 그대로도 안 믿는 거라. 요새 내가 아무도 안 만나고 막. 석가가도 안 만나. 여러분만 만나. 지금 할 수 없이 내가 비쳐가지고. 내가 도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심 있으면 내가 업어도 주고 싶다니까. 내한테 법문 뭐 들 귀가 있어야 들리지. 건방지긴 하고. 종단에서 이 가나선에 대해서 해달라고 직지사에서 대법해요. 스님들하고 법사는 600명이라 하더라고. 안 만난다니까 안 가 법문도. 일 찾아와도 안 한다기라. 어떤 법회도 내 안 가는데 이 월말 법회 오신 분들은 나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에? 오늘 분명히 이달에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 이렇게 오신 거 보면은 내가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어 지금. 그래서 이 공부를 지대로 큰 믿음으로 받아서 차분 또 되새기고 또 하시라. 그래서 어서서 깨셔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고문을 한 바람에 못 견뎌서 동맥을 끊었다는 거요. 그래서 동맥을 끊어 죽어버렸어요. 3일 만에 깨난 거요. 깨나니까 죽기 싫더라네. 한번 죽어 다살했다 살아나면 죽기 싫은가 봐. 그런데 대법원까지 사형 선고라. 누가 그때는 변론을 했다는 큰일 납니다. 대법원까지 사형 선고인데 어떻게 살아나냐.
그 당시에 100개국에서 130여 학자가 진정으로 이 사람 못 죽인다. 세계적 학자를 세상에 그렇게 죽여야 되냐 말이오. 오늘도 이 판사 왔지만은 사람을 그냥 죄로 그 귀한 사람 죽여야 되냐 말이오. 미국, 소련 할것 없이 세계에서 다 들고 난 거예요. 이 양반 못 죽인다고.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죽이다는 아프가니스탄 짱 나는 거예요. 그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이북 가서 그거 가르쳐 줬다고 그게 죄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라면 누구예요? 박 대통령이 아니요. 불러다 잘못했다고. 포항제철 부사장 해주죠. 박태준 씨가 사장이가 부사장이요. 연구소 소장하시오. 8년 동안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공부 못했다 하더라니까 세상에 참선법회 오면서 우리 스님들 그러기도 어려워. 내 공부 못했다고 그러더라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참선하고. 그러다가 전 일본 학술상을 네번 받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번 받을 때인데 교수보고 받으러 가는 거예요. 대신 월말 법회가 중복이 되니까 나는 법회 가야 되니까 네가 받아오라니까 되게 오해를 받았다 하더라고. 우리나라 주는 상은 무시해서 최고 상인데도 그 아이 저 세계적 상도 그렇게 받았는데 뭐상 그거 관심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루는 아 이번에 스님 내가 참 곤란한 일인데 의하면 좋겠냐고 상의를 해.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중국, 일본, 한국 학술을 해야 돼. 자기 보고 회장을 맡으라 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 회장 맡으노 중국이 하든지 일본이 하든지 중간에 있으니까 하라 하더라는 거예요. 에? 물론 실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월말 법회가 중복이 되니 왜 할까요? 여기는 참석 못해. 그거는 하라겠지. 나는 부끄럽더라니까. 이옷 입고 있어도. 그런 대단한 분이요. 그렇게 기한의 발도심이라 춥고 배가 고파야 도 닦을 마음이 생겨. 속인이라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머리 길어서도 유마가사, 방가사가 그렇고 부설거사가 그렇듯이. 첩보 그 공부 힘이요. 참선 힘. 참선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참선하는 데는 대신심, 대분지, 대의정이 있어야 된다. 에? 근데 대신심이 안날 때는 어떻게 하냐? 대분심이라도 내야 되고, 대분심도 그러면 안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배가 고프다든가 아프다든가 이 무상하게 되면 공부하게 돼 있어. 소인배들은 두려워한다고. 아픈 곳으로 야약을 삼아야 할 텐데, 아프면 병원에 가버린다. 걱정근심하면 아프게 돼 있어요. 이게 무심하면 안 아프구만. 기도해도 안 아프고. 아픈 거 밸런스가 깨지니까 아픈 거예요. 이럴까 말까 저렇게 의심했으니까 아프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기분 나쁜 얘기하면 막 성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워버리소. 무슨 소리 하들 다 놓고 더놀 것이 없이 놔버리되 잘안 되면은 염불이라도 하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것이 없어도 어디 가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보살심을 바라고 기필코 내가 이건 깨쳐야 되겠다. 가만 갈수록 이 공부는 몰라져 가는 거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 에? 단순해져 갑니다, 이 공부는. 그러다 그 화두를 놓으면 그런 힘이 생긴다니까. 집안에서도 절대 화내지 말고. 에? 미소 짓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고향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미한 향이라. 그것도 공부 돼가지고 그래야 되지. 남한테 뭐잘 보이려고 웃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 마장 읍지하려고 그래야 되지. 공부 안 하고 하는 것은 말짱 헌일이야, 그거는. 뒤에는 후회거리만 밖에 안 남아. 그래서 내가 혼자 있으니까 아주 좋다니까, 고요히 앉아서 벌써 잠이 없어져 버려요. 잠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요. 잠이 저절로 떨어져요. 그러고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 이제 법문에다 보면 장광설이 나온다. 그런데 내 얘기만 할수 없잖아요. 그래 한번 쓱 뒤져보면 잘된 거 잘못된 게 확연히 드러나. 에? 그리고 세상 먹어도 전부 다 법문 아닌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 임재 스님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만. 그전에 저 젊었을 때그 이제 좀 객기를 좀 많이 부렸어. 유경수 여사 법문을 하는데 그저 돌아가셔서 추기경도 하고 상경진 목사 우리 종정 스님이 하는데 그중에 우리 종정 스님 제일 낫더만 서운 큰 스님.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때는 겁이 없어 그랬지. 문제가 딱 걸려.
왜 저 대목을 저런 거 하고 나이 젊은 나이에 쫓아 올라갔다니까 종신님한테 스님 왜 이 대목을 이렇게 법문하냐고 막 달라들었지. 그렇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뒤에 이제 임재록을 번역을 또 주는데 그것을 제껴보니까 보아 스님하고 임재 스님 문답이 왜 이렇게 했고 싶어서 아 내가 그래도 예의는 갖춰야 되겠다 싶어서 스님 내가 보는 소경이 잘못 봤는지 활자가 잘못됐는지 왜 이렇게 번역했습니까 그랬더니 팍 들어가시더니 책을 원문이 이리 돼서 내가 이렇게 번역했어. 그래서 아니 스님 그 무슨 말씀이요? 부처님 경전이라도 잘못됐으면 발휘해야지 원문이 이렇다고 이렇게 어름하게 했다고 말. 내가 나이 그때 31, 8살 됐을 거요. 그렇게 못됐다니까. 지금 생각해 큰 스님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모든 면에 저보다 앞서간 분이요. 왜 내가 그걸 느끼냐면 일본에서 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원두 스님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이 회상 차릴 사람인데 주지한다고. 벌써 공부가 깊은 분은 감싸요. 아이 버릇없다 할 거 아니요. 새까만 후배가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하냐 말이요. 나 그 성수님한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철심 앞에 가서도 스님 요새 공부 잘 돼요? 내가 사람이 없어 스님 찾아왔지. 무엇이냐 하나 물어보소. 그래 농할 사람 더밖에 없대인 거라고. 아주 좋아했구만. 아주 막 속속들이 한번 3시간 얘기하면 2시간 만에 내 얘기한다니까. 삼천배에도 향곡스님도 5분밖에 면회 안 했다 하더라니까. 가장 친한 도반인데도 향곡스님도 도인 아니여? 정강스님은 등줄기에 땀난다 그랬어. 낮에는 대중하고 밤에는 큰 스님하고 정진하고 법문 잘못하면 그대로 안 있었다니까. 경봉스님도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공부만 하면 팔부신장이 좋아한다. 엉뚱한 짓을 해서 하니까 이제 싫어하지. 잘못해봐 용서 안 해. 다 우주의 법계 가득 차 있단 말이오. 누구 있다 없다 하지 말아. 실제 양심으로 돌아가란 말이오. 공부 안 하면 죽은 놈이지.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나 그거 하나 갖고 써먹었다니까. 에? 그럼 보아 스님이 어떻게 했는가 아니야? 그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있길래? 임재 스님이 천하 도인 아니요? 임재 스님이야. 임재 종까지 됐는데 임재 종을 만들고 지금도 뭐 일본 같은 데는 뭐 대단하게 지금 임재 스님을 받들고 우리나라는 뭐 말할 거 없이 다. 아 근데 보아 스님이 임재 스님을 들어쳐. 그놈 어자석이 말도 놔버리고 이 양반은 제자도 없고 떨어진 누대기 없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들이쳐버린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일러 바쳤을 거 아니여. 그 보아 스님이 스님을 막 영 비난하고 댕긴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 이제 신도한테 들었던지 제자들 떡 놓고 요새 그 보아를 놈이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체풍체전 한다며. 그래. 이 체풍체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교 사전에도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인고 보니까 이제 내가 만들어버린다. 아마 말 통하면 되는 거지 뭐. 사전에도 체풍체전이라는 거 지가 최고라고 풍 떨고 온전히 지가 최고라 한 소리 아니야? 체풍체전 가장 최차. 지가 제일이라고 댕긴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아 그 소리 하자마자 보아 스님이 척 들어온다 문에서. 들으니까 임재 스님이 너희놈 네가 성이냐 법무냐. 그러니까 보아 스님이 있다. 이놈아 네가 일러라. 내가 성이겠나 범부겠나. 업! 여기서는 뭐 알고 쳐야지 아무데나 박수치면 어떻게 응? 깨치고 지금 말 치면 이거 참 좋다. 그런데 임재 스님이 억 하고 하를 하니까 보아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양은 신부자요 목탑은 노바서니 임재 소시아가 치구일체가 이루. 한양은 신부자. 한양이란 스님은 이제 신부자라는 것은 새 며느리다 하니까 이제 그 신출내기고 목탑은 이제 스님 생활 좀 오래했던가 봐. 이제 노바선 늙은이 서이단 말이야. 느니 임재이 망아지 새끼가 한쪽 눈만 갖췄다. 임재 스님 보고 망아지 새끼라고 해. 망아지가 뭐여? 말 새끼를 망아지라 하지. 그것도 한쪽 눈만 가졌다 한다니까. 아 임재 스님이 천하 도인 보고 이 망아지 새끼가 한쪽 눈만 갖췄구나 그래 버린다. 그래도 이 하도 훌륭하니까 임재록이 나오는 거요. 만약 시원처럼 기분 나빠서 빼볼 거 아니요? 그러고는 이제 또 돌아댕긴다. 옆에 사람이 뭐 그러는 미친 영감 뭐 하는 소리지 싶었는데 이제 열반할 때 보면 알아. 평상시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보면 알아요.
병원에 가서 죽고 벌벌 떨고 죽은 가짜라 남 속이는 짓이요. 그거는 벼슬이 높다고 해결한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 갖고도 안 되는 거요. 이제 알겠죠? 왜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까 봐 벌벌 떨고 가서 쓰겠어 공부 아닌 줄 알아야지. 두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공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님이 시중에 관을 짊어지고 돌아다닌다. 내가 내일 저 그 동문에서 내가 좌탈림망한다. 내가 내 좌탈림망을 보고 여러분 오시오. 그러고 막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막 해야 된다. 야, 저 미친 스녀가 그 좌탈림망한다고 하니 한번 보자. 뭐 임재수님도 꾸지람을 보니 뭐 긴가민가도 그럴 거 아니요? 수만 명이 모인다. 이제 그 사람이 죽고 삶을 마음대로 한다고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 좌탈림망한 것을 한번 보자. 그래갖고 그걸 수만 명이 갔는데 모아놓고 하는 말이 내가 관을 해보니 내가 아직 죽을 날이 하루 더 남아서 내일 남문에서 내가 죽겠노라고 좌탈림망하겠노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사람 속였다고. 역시 미친 성녀가 사람까지 그때만 해도 불교니까 함부로 안 했겠지만 에이 우리 속았다고 그냥 거의 다 안 가. 한 반은 떨어져 버려. 그래도 아, 또 한 번 더 속죠. 한번 가보자. 남 수천 명이 또 모여서 이제 많이 떨어져 버리고 내가 관을 해보니 아래 화루주 더 남았다. 서문에서 내가 좌탈림망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한 번 속인 건데 두 번까지 속으니까 그냥 거의 다 떨어져 버려. 그래도 신심 있고 공부가 된 사람은 서문까지도 왔어. 서문까지 더 왔는데 그때는 이제 뭐 몇백 명도 안 돼. 내가 관을 해보니 아직 하루 더 남았다. 내일 내가 북문에서 죽겠노라. 다 떨어져 버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속은 것이 우리가 이거 완전 이거는 뭐 지 스스로가 어리석단 말이야. 그래야 막 다 떨어지고 한 사람이 따라붙어요. 노바가. 네가 파여 참으로 내 제자다. 이 믿음을 내가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끝끝내 믿어야 됩니다. 이 공부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 세상이 다 나를 속여도 어머니는 아들이 아무리 어머니를 속여도 그 아들 안 버려. 그렇죠? 네. 더구나 공부한 사람이 의심해서 되냐 말이오. 그게 한 번이 더 그러니까 그래 니야말로 내 제자다. 관 속에 들어가면서 못을 쳐라는 거예요. 아, 이상한 사람 뭐 그 관 속에 들어가는 못을 치러 가니 쳐야지. 울면서 막 못을 친다. 망치하고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개야 뭐 보살 그 불명을 불러. 아, 그러니까 서천에서 공중에서 불러 스님 그런 거라. 그래 자리거리 그러면 그대로 서천으로 등천에 가는 거라. 내가 혹시 뭐 잘못 본 거 아닌가 해서 못으로 그 관을 뜯어보니 아무것도 없어. 생사자재한다. 달마 스님처럼. 지난번 달마 스님 얘기했지? 어? 달마 스님은 그 죽어서도 그 독약 먹고 죽어서 3년 만에 그냥 자재, 생사자재하지 않아. 어? 우리 이 생기는 것이 그 테난스파로 생기지 않아. 말 못한 적어도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모두 생기고 그래. 공부된 사람 마음대로 자제한다. 그렇다 해서 또 이것을 기이하게 생각할 건 없는데 우리 중요한 핵심 뭐냐? 믿음 아니요? 이 세상은 화나요? 무실이요? 이 육근을 통해서 분비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 끊어져야 됩니다. 그게 다 끊어졌을 때 여러분 공부가 되는 소식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든지 참선만 해도 목걸이만 잡아도 사막도를 그 면한단 말이요. 지옥아기 축생에 태어나지 않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도 아주 좋은 몸 받아. 에? 나는 그 49제 법문을 내가 오늘 대신한 거예요. 우리 재무보살 날 만나려고 해도 이것도 그 재무보살 회장은 만나줘야 안 되겠어. 49제 원래 다 하는 거라 여기서 그냥 그 양반 여기 있으니까 안 해도 따로 안 해도 돼. 에? 그래서 이제 법문 뭐 법문이다 할 거 따로 없어. 그냥 생사자재다. 그리고 또 스님들이 공부한 스님들이 그것도 저 관을 해도 그냥 천도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제일 기쁜 것이 공부한 사람이야. 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한 가운데 이렇게 나만 알아들은 법문이 있더라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 들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귀하신 분들 앞에 내가 오늘 어느 때보다 오늘 즐겁구만. 에? 여러분 어쩌든지 다른 거 다 놓고 이길 뿐이다.
집에 가서라도 밥 잡수고 안 잡술 수 없잖아. 또 뭐 많이 잡수면 공부하면 안 되니까 아주 고나면 자고.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리고 정 안 되면 법문 테프라도 자주 좀 듣고, 그리고 절대로 나쁜 말 하지 말고, 매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심하지 말고, 자비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곳마디 연꽃이 피도록, 아, 저분은 불교 공부하더니 뭔가 틀리다고. 얼굴부터 자비심이 생겨요. 에? 자, 합장해보소. 돌무심 재생요 사경윤난 공우대로다 나 답을 천개 유수 공격경인데 풍우조가 현묘성이로다 날 오 힘이 답을 도을 무심 지혜생이요 도는 무심을 지나야 지혜가 더욱 새롭고 사경련한 공우대로다 일에는 어려움을 겪어야 공이 더욱 크도다 천계유수 공적경인데 일천신의 흐르는 물 이대로 공적한 경계인데 풍우조가 현묘성이로다 바람소리, 빗소리, 새 지저귀는 노래소리도 현묘한 소리로다.